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이어티비 이벤트 했던 거 결과를 공지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뽑았어요. 뽑았는데 댓글들이 제가 읽었을 때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보호해드리고 싶다는 그 사연을 제가 비밀로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당첨자는 누굽니다 하고 밝히는 거는 조금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는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한테 갈지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24시간 이내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안 왔다 하면은 그냥 아쉽게도 이번에는 패스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더제 채널 내에서 하는 알차고 재밌는 이벤트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실 거죠? 그러면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무슨 어린이 뮤지컬 그거를 가르치는 무슨 뮤지컬 지도 선생님 양성 코스 뭐 이런 거를 배우셨는데 거기서 이제 책 내용을 엄마가 완전 이렇게 꾸며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 뮤지컬이 무슨 내용이냐면 애기가 학생이 남자 학생이 학교 방과 후에 와서 사과를 탁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과가 쪼개져서 I'm a fresh, I'm a skinny, I'm a sweetie. 막 이러면서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뱃속에 가서, 막 목욕통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자기 위해서 부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 이렇게 통해서 똥으로 나와요. 이런 이렇게 훌륭한 고퀄의, 뭐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만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와, 진짜 엄마 금손이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거를 그 수업이 다 끝나시고 되게 아쉬웠나 봐요. 근데 저희 집에 마땅히 전시할 곳이 없거든요. 다 이렇게 액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 방이, 이렇게 벽이 빈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다가 붙여놓으시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시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요. 제 침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눈을 돌리잖아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똥이 나왔는지까지 다 봐야 돼요. 이게 엄청난 디테일과. 책임맨.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엄마한테 자는데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 나의 정신을 저 아이들이 해치고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고 엄마는 어떻게 하든 조금 더 전시를 해놓고 하고 싶으셔가지고 아직 안 내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대장과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슉. 미안해. 자, 알았지? 잘 자.
운동법 따라서 잘 다시 드디어 끝. 축복을 내리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행이다. 완벽했지? 감사합니다. 완벽했어? 네네네. 근데 지금 내일까지 1,000만 원 입금시켜주세요. 아, 네네. 1,000만 원이요? 최단 계약금이요?